여러분, 그, 어, 오늘이, 그, 구정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이 그 월요일 날이거든요. 네. 지금이 그 오전 9시 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톨스토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그래서 톨스토이의 참여록이란 톨스토이가 쓴 글을 한번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톨스토이 참여록을 들춰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톨스토이 인생에 관해서 나오죠. 톨스토이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떻게 한평생을 살았는가 하는 그, 그게 나오는데 그 톨스토이 인생에 관해서는 그 나무 이회에 관해서 자세하게 리딩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 또다시 두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록을 보면은, 어, 일장서부터 제1장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에, 여기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선택해서 여러분들한테, 에, 내가 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스토이 인생론 참여록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돌스토이 네.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돌스토이는 그, 음악가로 말하면 클래식 음악가로 말하면 브람스와 같아요. 이 브람스가 이렇게 아주 수염을 길게 이렇게 길렀거든요. 그런데 톨스토이도 그렇습니다. 톨스토이도 이렇게 아주 수염을 길게 길렀죠. 근데 이 톨스토이는 그 성욕이 너무나 왕성하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뭐 여러 여자들하고 이이 섹스 섹스 생각도 버리고 그러는데 어, 브람스는 그 클래식 음악가 브람스는 한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독신으로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브람스는 이승열과 같은 존재다, 이제.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여기에 물불레 방아를 돌려서 가루를 빻는 일을 유일한 생활수단으로 하는 사나이가 있다고 하자. 이 사나이는 할아버지 대부터 내려오는 방앗꾼이기 때문에 가루를 잘 박기 위해서 물레방아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 그 요령을 완전히 습득하고 있다. 사나이는 기계의 원리는 전혀 모르지만 가루를 빨리 잘 박기 위해서 물레방아의 각 부분을 조정하는 기술인 능숙함으로 이것으로 생활하고 생계를 꾸려나간다. 그런데 사나이는 어느 순간 갑자기 물레방아의 구조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사람들로부터 역학에 대한 어설픈 설명을 듣기도 하며 물레방아의 어떤 부분이 어떤 원리로 회전하고 있는가에 대해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곡식을 넣는 깔때기에서 맷돌로, 맷돌에서 회전축, 회전축에서 날개바퀴, 날개바퀴에서 제방, 제방에서 냇물로 관찰해 나가다 드디어 물레방아를 회전시키는 근본이 제방과 냇물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기에 이르었다. 이런 원리를 깨달은 그는 몹시 기뻐하며 그 후부터는 이전처럼 빠져나오는 가루의 품질을 검사하거나 맷돌을 올렸다내렸다며 조정하거나 맷돌을 갈거나 비대추를 조이고 늦추는 일은 뒷전으로 제쳐놓고 냇물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그리하여 사나이인의 물레방아는 사나이의 물레방아는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다.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충고했다.그러나 사나이는 충고의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그들에게 항변하면서 신의 물에 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신의 물에 관한 일만 계속 생각했으며 그의 사고방식이 그릇되었다고 충고하는 사람들과 길을 쓰며 말다툼하는 동안 마침내 신의 물이야말로 물레방아 그 자체라고 믿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나이는 다음과 같이 반론하는 것이다. 어떤 물레방아도 물이 없다면 가루를 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레방어를 알기 위해서는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물의 운동 에너지를 알아야 하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생기는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레방어를 알기 위해서는 신인물에 관해 완전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산하의 사고방식은 논리로서는 나름대로 조리가 있다. 거의 이러한 그랬던 사고방식을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되돌릴 방법은 오직 한 가지다. 즉, 어떤 일을 생각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그 자체가 아니라, 고찰에 나가는 순서란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즉, 효과적인 사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합리적인 사색에는 첫 번째는 무엇, 두 번째는 무엇, 세 번째는 무엇, 열 번째는 무엇이라는 식으로 중요한 정도에 따라 고찰을 진행해 나갈 순서가 정해져 있다. 반면에 불합리한 사색에는 이러한 순서가 무시되어 있다. 합리적인 사색과 불합리한 사색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그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그리고 고찰을 진행해 나가는 순서는 우연히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색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도 가르쳐줘야 한다. 뭐 생략하고 물방아꾼의 목적은 가루를 잘 받는 것이다. 만일 그가 이 목적을 잊지 않는다면 이에 따라 맷돌, 날개 박퀴제방 신의물에 관해서 고찰에 나갈 때 정확, 정확한 순서와 절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목적을 잊고 고찰에 나간다면 그 고찰이 아무리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르지 못하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마치 코끼리가 새처럼 아래서 부화한다고 하면 그 코끼리 아래의 껍질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 목적의식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죠. 이 물레방앗간의 사나이는 가루를 어떻게 잘 빻느냐 이것이 목적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가루를 잘 빻기 위한 고, 고기에만 집중되는 연구를 어, 해야지 쓸데없이 이것저것 어, 뭐 어, 물에 관해서도 연구라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헛된 거다 할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또, 어, 어. 여기 목차를 한번 봅시다. 목차를 보면은, 어, 그릇된 가르침. 이걸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적인 바리세인과 학자들이 그릇된 가르침은 진정한 생활의 의미를 설명하지도 생활의 지침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현대인들이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인습이다. 인생을 정의할 필요는 없다. 인생이 어떤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것만으로 좋하지 않은가? 어쨌든 사는 것만으로도 좋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릇된 가르침을 받는 받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그릇된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자신들은 살아있다고 믿고 있다. 그것은 목적도 없이 물결대로 떠내려가는 사람이.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를 향해 스스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어린이가 가난한 가정 혹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유선적인 바리세인과 학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다고 하자. 그 어린이가 갓난 아이거나 소년인 동안에는 인생의 모순도 느끼지 못하고 인생에 대한 의문도 품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선적인 바리세인이나 학자의 가르침이 불필요하며 그의 생활 지침이 될 수도 없다. 그는 다만 자신이 주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유일한 본보기로 하여 생활 방식을 배운다. 그런데 이 본보기가 유선적인 바리새인과 그랬던 학자의 가르침과도 합치하며 그들과 동일 그들과 동일한 것이다. 즉 그들 모두 개인 생활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도 그러한 생활 방식을 배운다. 만약 그의 부모가 가난하다면, 부모의 생활 방식에서 인생의 목적은 될수 있는 대로 조금이라고, 될수 있는 대로 많은 빵과 돈을 벌어서 동물적인 자신을 될수 있는 대로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깨달을 것이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인생의 목적은 부와 명예를 얻어 될수 있는 대로 유쾌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얻는 모든 지식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만 필요하다. 부유한 사람이 얻는 과학과 예술에 대한 모든 지식은 그 고상한 의의에 대해 들은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함을 쫓아내거나 유쾌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만 필요하다. 그리하여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오래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그릇된 사고방식에 점점 진하게 물드는 것이다. 그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되면 동물적인 생활의 행복을 얻으려는 욕망은 열망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배가 된다. 결국 다른 사람과의 투쟁이 점점 격렬하게 되고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생활하는 타성에 더욱 젖어들게 된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생활의 합리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문. 즉, 자기 자식들도 계속하게 될이 무의미한 생존 경쟁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자신에게도 자 손에게도 고통으로 끝나게 될 외관뿐인 쾌락을 이렇게 악착스럽게 추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라는 의문이 이들 중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몇천 년 전에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던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미 이러한 의문을 어, 해결하여 제시한 참된 인생의 정의를 그들 스스로 깨달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유선적인 바리새인과 학자들의 가르침이 그러한 인생의 정의를 모두 그들의 시야로부터 가려져 버렸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것은 왜 이렇게 비참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사람들, 유선적인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인생은 원래 비참한 것이다. 여태껏 늘 비참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비참할 것이다. 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생의 행복은 이 세상의 삶에는 없으며,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생과 삶과 이 세상을 떠난 후저 세상의 삶에 있는 것이다. 바라문교든 불교든 도교든 유대교든 기독교든 유선적인 바리새인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한다. 이 세상의 삶은 악이다. 이 악의 원인은 전생이 있다. 즉 이세계와 인간이 출연한 태초였다. 지금 이 약의 상태는 저세상, 즉 사후세계에서 반드시 응보를 받게 된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없으며 저세상에서의 행복을 획득하기 위해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가르침을 일편단심으로 믿고 우리가 명령하는 의식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뿐이다. 라고 그러나 자신의 생활 방식에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동물적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주위 사람들과 유선적인 바리새인들이 생활 태도를 보고 이러한 설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으므로 그들 대답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도 속임수를 감지하여 전혀 신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뭐 계속 리딩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다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거를 읽어보면, 뭐냐면은, 이 얘기가 저 지금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인생이란 게, 응? 그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동물적인 쾌락에 이제, 동물적인 쾌락에 젖어서 일생을 살고자. 아, 누구나가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산다 이거죠. 그거는 동물적인 쾌락에 물들기 위해서 어~ 이렇게 눈에다 불을 켜고 돈 버는 일에만 열중한다는 것은 불행한 인생이다.뭐~ 이렇게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고차원적인 정신의 쾌락 이런 걸 추구해야 된다.뭐~ 이런 논리가 되겠어요.그니까 러 이~ 돈을 추구한다는 행위 자체가 나쁜 거다. 어, 좋지 않은 거다. 뭐, 이런 길이 얘기를 하는데, 어,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야 하는 겁니다. 어, 나같이 이렇게 뭐 여러 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펼쳐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은 이렇게 우리가 선과 악의 개념을 한번 따져 봅시다. 정말, 가난하게 사는 게 선인가? 부자로 사는 게 악인가? 여러분들 말이죠. 가난하게 사는 게 선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게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건, 이건 공산주의 사고방식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지금 어느 사회에서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나쁘게 본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저기 삼성 그룹에 삼성 그룹이나 현대 그룹이 좋은 일을 할까요, 나쁜 일을 할까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돈을 혐오하는 사람은 아, 삼성 그룹, 현대 그룹 그거는 재벌 나쁜 짓거리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넓게 생각해 봅시다. 삼성이나 현대그룹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응? 음? 고용하는 사람들 얼마가?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어? 사회에 이렇게 그것 자체가 이렇게 음? 많은 사람들을 일,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어? 보수를 주는 것. 그것 자체가 선한 일인, 일인 것입니다. 어. 그것 자체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돈 많이 벌었다고 나쁘다. 이렇게 하면 그는 이거는 공산주의적인 발생이 되는 거죠. 무조건 자본가를 때려잡아야 한다. 이런 그 공산주의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돈을 돈을 나쁘다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이 에? 고용을 안 한다고 해봅시다. 이 사회가 엄청, 우리네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인구.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에 고용된, 직접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뿐만이 아니고, 그 협력업체 근로자들까지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공헌을 하는 것이 삼성이나 현대다고 죠 음. 그래서 이 돈을 무조건 나쁘게 본다는 이것은 좋지 않은 발상인 것입니다. 돈을 벌 수만 있으면 벌어야죠. 응? 어?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고용을 하고 일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연말 같은데, 불우한 이웃을 해서, 뭐, 이렇게, 돈도 기부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하는 거죠. 국가의 세금도 많이 내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릇된 가르침에 의한 분열과 모순. 분열과 모순은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릇된 가르침에 의해서만 나타날 뿐이다. 이성적 의식의 사람이 내면에 나타남으로써 견디기 어려운 분열 상태에 빠지는 것은 오직 그 사람에게 인식되어 그를 지탱하고 있던 그릇된 가르침 때문이다. 즉, 인생이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동물적 생존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릇된 가르침 때문이다. 여러분들, 뭐 이거를 읽어보니까 그 너무나 그 어.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읽어봐야 음, 그렇고 그런 얘기들입니다. 뭐 특별한 뭐 우리에게 피와 피와 살과 되는 얘기가 난 없다고 판단하고, 이제서부터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김 김덕영 감독이 이제 어 영화감독이.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가저 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아주 호호을 누리고 있다래요전전전전뭐 상영관에서 상영을 하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뭐 l 뭐뭐 이런 데까지 그영호가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영호는 뭔가. 그 영화는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제 그 제작한 영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우리 민족이 참이 불에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 공산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이거를 이 지구상에서 이 이렇게 이 이념 갈등, 이념 투쟁을 우리 민족처럼 철저하게 한 민족이 어디 있을까? 또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념 간의 그 대립을 심의했는가? 유교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죠. 그것도 역시 유교 전쟁이 뭡니까? 이념 전쟁이거든요, 이념. 우리가 이념 때문에 이렇게 유교라는 그런 모진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이념 전쟁이라는 게 지금이 현, 끝나지 않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념 전쟁이. 어,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사람들 어? 그러니까 뭐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승렬이, 이승만이를 독재자라고 비난합니다. 근데 이, 이 자또 우파가 아니라 또 자유우파라고 또 요즘들은 얘기를 하되, 하여튼 뭐 우파든 자유우파든 우측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승만이를 뭐 건국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높이 평가하죠. 근데 요즘에 그 이승만이를 높이 평가하는 게 요즘에 새로 세, 일어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승만이 하면 무조건 이승만이를 좋게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름은 열 사람 다 이승만이는 독자자. 이렇게 이승만이를 이제 비하하고 깎아내렸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요즘에 와서 이 우파드, 우파의 바람이 다시 불어가지고 이승만이를 이제 건국 대통령이라고 칭송하는 부류들이 생겨났다. 이,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잠깐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운 줄 아십니까? 국민학교 때는 뭐, 어, 역사식, 역사라는 뭐 그런 과목은 없고, 사회. 주로 이제 사회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국사라는 건 이제 중학교 과정에 올라가야 어, 국사가 있고, 근데 사 국민학교 때는 그냥 사회죠, 사회. 사회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은 이승만이는 독재자다 이렇게 배웠어요. 아 분명히 그, 그 교과서에 그렇게 이승만이 독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별명이 국민국민학교다 할때 별명이 뭐였었는 줄 아십니까? 이승만이 이승만 이승열 한글 우리 한글 한글이 소리그리잖아요 한글로 쓰면 소리 이제 글자가 비슷해 딱 한자만 틀려. 근데, 한문으로 써도 그래요. 한문으로 써도, 한, 글자 한자만 틀리고 똑같아요. 어, 이승만이가 이승만이를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오이안니, 이을승, 늦을만. 근데, 내 이름은 어떻게 되죠? 오이안니, 이을승, 매울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이름과 이승열의 이름은, 한글로 써도 글자 한자가 틀리고, 한문으로 써도 글자 한자가 틀리다고죠.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나보고 "어, 이승열이 독재자, 독재자 이승열이 온다" 이렇게 놀리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이 별명이 독재자였습니다. 그래서 참, 근데 뭐 이승만이 하고 나는 많이 다르죠. 이승만이는 전주시고, 우선 그 어, 본부터가 달라요. 나는 그 전주시가 아니고 진주시니까. 내가 그 경상남도 진주이십니다. 그런데도 어, 하여튼 그 이름이 비슷하다고 소리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이승열이 독재자 이렇게 놀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서부터 이 이승만이가 독재자라는 교육을 애들서부터 주입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는 그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서부터 이승만이가 독재자라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무튼 네. 뭐 그런 건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이 지금도 이 남북한이 이 가로막혀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민족이죠. 어. 세계 여타 모든 나, 이 세계를 봐도 우리나라서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이념 전쟁을 하는 나라가 있을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인간 탐구를 하잖아요. 인간 탐구를 하는데. 가급적 내가 그러니까 그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인간 탐구에서 다루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 이승만이라든가 우리나라 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직을 지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 탐구에서 다루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왜냐면은 너무나 이 이념적으로 의견이 다르다 이거죠. 이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도.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도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그~ 그런 뭐~ 어, 논쟁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가급적 내가 우리나라 그~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라든가 유력한 정치인을 지낸 인물 그런 사람들은 인간 탐구에서 다루려고 하질 않습니다. 안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내가 국민학교 다녔을 때 그런 때는 어떻게 그때 는 지금으로 우, 지금으로 말하면 우파들이 전부 뭐 잠을 자고 있었는지 그렇게 전부 다이 이승만이를 독재자라고 매도하고, 교과서에도,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승만이는 독재자다. 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아마 이 자유파들이 모두, 모두 다 쿨쿨 잠을 자시, 자고 시 계신, 계셨던 모양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쓰는 그, 어, 학자들도 전부 다 좌파일색이었어. 내가 생각엔 그렇다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지금 그 톨스토이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톨스토이가 끝나면 다음엔 어떤 사람을 할 것인가? 칼 마르크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아께도그 이념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사 우리나라 민족은 참그 조선 민족은 불행한 민족이다. 세계에서 이렇게 그 이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서로 이렇게 갈등을 벌이고 이런 어, 곳이 또 어디 있을까? 이래서 참 불행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과연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 그래서 내가 칼 마르크스를 하려고 합니다. 칼 마르크스 여러분들, 마르크스와 앵겔스란 얘기 들어봤죠? 이 마르크스와 앵겔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다 뿐이지 현실적으로 실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이렇게 만들었다. 그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산주의 정치, 공산주의를 정치적으로 실현한 사람이 누군가? 현실적으로 공산주의를 추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러시아의 레닌이다.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러시아 왕정을 뒤엎어 버리고 어, 공산주의 국가를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여러분들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도로 이름을 도로 이제 러시아로 이름을 도로 바꿨죠. 그러면 이름만 바꿨다고 해서 진, 지금 러시아가 민주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러시아는 지금 현재 보면은 민주 국가라는 탈을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민주 국가라는 그런 그 어, 그 것을 어, 내세우고 있다거죠 그런데 실제 운영되는 걸 이렇게 들여다 보면 아직도 러시아는 이 공산주의 국가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국가는 라건 허울 뿐이고 그래서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이 망하고 러시아로 이름을 바꾸게 되니까 이름을 또싹 바꾸는 거야.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라는 그 명칭을 버려 버리고 사회주의라고 이름을 바꾼 거야. 이이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말을 잘 바꿉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란 게 뭡니까? 아직도 사회주의란 거 따지고 보면 공산주의요. 어 이름만 바꿨다 뿐이야 이름만. 카멜레온이라는 그런 그뭐 동물인지 뭐 있잖아요. 카멜레온은 자기 몸 색깔을 수시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 몸 색깔을 수시로 바꿔도 카멜레온은 그대로 카멜레온이다 하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아무리 뭐 사회주의라고 이름을 바꿨어도 공산주의는 계속 공산주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이 털스토이 다음에는 공산주의 이론을 완성한 그런 그 마르크스 뭐 엥겔스 마르크스가 다 끝나면 엥겔스 그다음에 뭐어 공산주의 혁명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 뭐 이런 사람들을 다루도록 해 보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어. 보면은 내가 언젠가도 내가 이런 얘기지만 국가라는 게 흔히 국가는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 민족도 보면은 얼마나 국가가 생겼다가 소멸되고 없어지고 다시 국가가 생기고 이런 걸 반복했습니까? 어? 고조선 발해 뭐 어? 고구려, 백제, 신라 뭐 했다가 또다시 고려, 그 다음에 뭐 조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수많은 국가들이 이제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이 영원하다,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대한민국도 어느 순간. 없어질 수가 있다 이런 걸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북한은 핵까지 지금 하고 있고 어 뭐가 뭐가 아쉬울 게 뭐예요? 북한은 핵이 뭐천 개든 어, 시, 자신인들이 형편이 닿는 대로 무한정 핵을 찍어내는 겁니다. 미국 미국이 큰 소리 친다? 아니 미국이 김정은이 핵을 수답시킬 수 있나요? 미국이, 뭐, 내가 이렇게 얘기, 얘기를 하면 미국을 굉장히 비판한, 비판하는, 비판하는 얘긴데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중동지방에 뭐, 그, 어떤 테러단체 수장을 뭐, 예? 참수했다느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걸 보고, 야, 미국이 전, 진짜 강대국이다. 강대국은 무슨 강대국? 아니 물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보다는 강대국이죠. 그러나 그게 자라, 과연 자랑할 일인가요? 중동의 그 어? 중동의 그 테러 단체 수장은 국가의 수장이 아니에요. 그냥 테러 어? 국가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그냥 이. 하나 단체의 우두머리다 이거죠. 테러 단체 우두머리다 거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테러 단체 우두머리니까 핵도 가진 것이 없고 그렇단 말이죠. 응? 국가적인 어떤 경호 시스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 시스템도 없는 거고. 근데 그런 테러 단체 하나 테러 단체 수장 하나 죽이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가지고 우쭐해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대학생이 다큰 대학생이 초등학생 하나 죽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대학생이 초등학생 죽이는 격이라. 그게 그렇게 그 어, 대국 미국이 어? 국가의 수장도 아니고 테러단체의 수장을 죽였다는 건 결코 우쭐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죠. 그러나 김정은이는 국가의 수장이다. 이 말이에요. 경호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핵까지 가졌습니다. 김정은이가 버튼을 딱 누르면요. 뉴욕, 워싱턴 다제 마당으로 만들어요. 미국에서 뭐 날아오는 핵을 뭐 이렇게 맞춘다? 천만이 이제는 안 돼요. 회피 기동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날아간다, 지그재그로. 딱 날아가다가 어느 지점쯤 되면 막이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날아가. 회피기 동을 해. 그러다가 딱 떨어질 쯤 무렵에는 탄두 하나가 여러 개다 탄두로 분리가 돼. 그래가지고 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해? 지그재그로 비행을 하지. 탄두 하나가 분리되면 여러 탄두가 우르르 쏟아져. 그걸 어떻게. 해? 네. 요격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도 이제는 김정은이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이렇게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그럼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미국이 손을 쓰지 못했는가? 이게 종이호랑이다. 그 말이에요. 종이호랑이다. 아니, 김정은이가 핵을 김정은이 그 위에 김정일이가. 김정일이가 핵을 만들려고 시도할 때, 우라늄 농축을 하려고 시도할 때 그때 때려 써야죠. 어. 내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말로 참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은요 물보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다면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그 아랍권 나라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꿋꿋이 버티고 생존해 나가는 게 바로 겁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기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스라엘이 그 이란 그 핵시설, 핵시설로 의, 핵개발 시설로 의심되는 지역이 있다면 즉시 가서 공습을 해버리잖아요. 무차별적으로 공습해버리잖아요. 그 우라늄, 우라늄 농축시설이라고 이 예상되는 지역은 그냥 가서 때려버리잖아요. 망설이는 추워도 망설이는 게 없는 거야. 한다면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참이 소극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아주 소극적인 종이호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유교 때도 보십시오. 유교 때 만약 확전을 두려워하는 겁쟁이, 소극적인 겁쟁이가 되지 말고, 만주에다가 이 핵을 투발했으면요. 오늘날 이렇게 뭐 대한민국이 통일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뭐 김정일이 뭐핵 문제 때문에 골치 썩일 일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너무 미국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종이호랑이 짓을 했다 이거예요. 소심한 겁니다. 미국이 너무. 아니 (1년에) 천주 뭐천조국이다 어쩌다 이렇게 큰소리 빵빵 치는 나라가 음? 그렇게 뭐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자꾸 이 사태가 꼬여지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핵을 개발한다는 조짐이 있을 때 그때 영변 가서 때렸더라면은 아 지금 북한의 북한에 핵 가지고 이렇게 골머리를 앓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 때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깨끗하게 된 거, 돼버린 거요. 그렇게, 김정일이가 초창기에 핵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때도 못 때렸는데, 아, 지금 핵을 가진 김정은이를 때릴 수가 있나요? 뭐, 절대 못 때립니다. 내가 장담, 내 손에 장을 쥐죠. 정말. 미국이 북한을 때렸다? 내 손에 장을 쥐지라니까. 안 돼요, 지금. 지금은, 내가 이 김정은이를 이렇게 죽여 세우고 미국을 깎아내린 게야저놈 새끼가 저 이승열이 저놈 새끼가 이 공산 공산 빨갱이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철저히 자유주의 사람이에요. 나는 주고 잠을 자다가도 김정은 정권이 북한 정권이 멸망하라고 기, 잠 잠을 자면서도 이 기도하는 꿈을 꾸, 꾸는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오늘날 북한은 핵을 가졌고 대한민국은 핵을 가질 길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음에 굳은 결을 각오를 하고 산다고 해도 이 국제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미국이 참 종이호랑이란 난, 난 생각하는 게 미국이 아주 그렇게 소심한 나라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허락해 보셔.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핵을 갖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과감하게 핵을 가지면 잡으시오. 대한민국이 핵을 갖고, 이, 그러면 또 일본도 핵을 갖습니다. 그럼 일본이 핵을 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대만이 핵을 갖습니다. 그러면 대만이 핵을 가져, 대한민국이 핵을 가져, 일본이 핵을 가지 이렇게 되면요, 중공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공 그까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보십시오. 중공 대륙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대만도 핵을 가지고 있지. 응? 한국도 핵을 가지고 있죠. 일본도 핵을 가지고 있죠. 중국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까지 지금 뭐 예? 힘을 쓰겠어요. 중국이 지금 대국 뭐 어, 패, 미국과 같은 패권을 누리겠다고 미국한테 자꾸 기 붙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만 핵을 갖고 일본 이 핵을 갖고 대한민국 핵을 가지면요 절대 중국은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미국과 대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자, 일본이 핵을 가져, 대만이 핵을 가져, 한국이 핵을 가지면요 미국이 중국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대만이 핵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뭐, 양안 문제 어쩌고 자꾸 떠들잖아. 시진핑이가 자유 중국을 쳐 가지고 통일하겠다. 하나의 중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미국이 지금 음? 중국과... 미국은 이제 철저히 이제 대만을 뭐 보호한다 해가지고 뭐 항공모함을 지금도 태평양에 띄우고 그런다잖아요. 이 아시아 쪽으로 띄우고 그런다는데, 그러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대만을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골머리 아를 필요가 없는 거야. 대만 핵무장 시켜라 이거요 대만 핵무장 시키면요. 대만이, 예를 들어서, 대만이 핵무기를 한, 70기나 80기 정도 가져왔다면 중국이 함부로 대만을 공격 못합니다 대만이 핵을 날리면 이중국 땅을 그냥 초토화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대만을 핵무장시켜라 이런 얘기 대만을 핵무장시키고 대한민국을 핵무장시키고 일본을 핵무장시켜라 그러면 중국도 꼼짝을 못해 중국 때문에 골머리 아를 필요가 없어 대만 때문에 골머리 아를 필요가 없어 김정은이 때문에 골머리 아를 필요가 없다 이거야. 아니 근데 왜 그를 허락을 못 해주나? 어? 그래서 내가 이 그래서 계속 이 미국이란 나라를 종이 호랑이라고 보는 거야. 소심하고 종이 호랑이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소심했는가? 어? 미국이 얼마나 종이 호랑인가? 첫째 유교 때, 어? 중공군을 중공군을 핵을 날렸어야 되는 겁니다. 만주에다가 이, 이, 핵을 투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이제 놓쳤다. 두 번째는, 김정일 정권이 그 핵을 만들려고, 어 이제, 할 때, 조짐을 볼 때, 그때 공습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그, 런 때, 그때도 공습을 못했죠. 예, 두 번째 놓친 겁니다. 세 번째 지금도 계속 핵을 못 만들기 전에 이 대한민국을 옥제고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소심하고 아주 그 소극적입니다. 음. 왜 이렇게 소극 뭐 뭐가 겁나서 어 뭐가 겁나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노, 노느냐 이예요 이 지구상에 미국을 그 추종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유세계는 다 미국을 추종하잖아요. 그렇게 미국을 따라 추종하는 국가들이 이 자유세계 엄청난데, 아, 그 공산주의라고 해봐야 러시아, 중국 그뿐인데 응? 인도? 지금 인도가 그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중국의 인구를 추월한 거예요. 그런데. 인도가 어디죠? 인도가 자유민주국가잖아요. 이 자유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응? 중국주의를, 이, 이번에 그 러시아, 보십시오. 러시아가 뭐, 군사대국이 어쩌니 떠들었지만,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고전을 면치 못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뭘, 무서? 뭐가 무섭습니까? 중국, 중국이 지금, 응? 인구가 줄, 줄고 있어요. 이, 인도한테 추월당했죠? 그런데, 응? 뭐가 공산권이 겁나서 그렇게 맨날 소극적으로 놉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노, 노니까 자꾸 일이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시진핑이가 자유중국을 먹으려고 맨날 이러고, 김정은이가 또 핵을 무한정 만들어내고, 응? 이렇게 사태가 자꾸 꼬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행태를 보면요 앞으로도 이 미국이 뻔할 뻔 자입니다 아, 번 뻔할 뻔 자요 이더 이상 미국을 뭐 어떻게 구세주처럼 이렇게 받들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김정일 김정일 정권 때 핵을 그렇게 만들려고 할 때, 그때도 때려부시질 못했는데, 지금 김정은이 손에는 핵이 들렸다, 이거요. 어? 워싱턴과 뉴욕을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는 핵을 가졌는데, 그런 정권을 참수를 할수 있나요? 참수 짤때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 유튜브, 유튜브에도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극비의 뭐 참수 부대가 있다네. 근데 말을 명칭을 참수부대라고 안 하고 무슨 뭐 다른 명칭을 붙였나봐. 근데그 부대는 절대 비밀이라는 겁니다. 참수 절대 못합니다. 김정은이를 참수한다 내 손에 장을 지시. 참수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가난하긴 경제적으로 가난한 건 사실인데. 핵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이, 이 김정은이의 공갈 협박에 이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 경제라는 건 이건 물고, 경제라는 건 어떻게 지금 47분을 경고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물고품을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뭐 어떻게 어떻다뭐 이렇게, 응? 방위 산업을, 응? 방산을 해서 뭐 폴란드에 얼마 뭐몇 조를 수출했다, 사우디에 몇 조를 수출했다. 이게요, 하루 아침에 방산이 또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경제라는 건 좋았다가 또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필리핀 예를 들어, 필리핀이 그 전에 잘 살았던 겁니다. 필리핀이 우리 뭐 나라보다 잘살던잘 살았던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뭐, 대한민국도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도 이렇게 잘 산다고는 하는데, 언제든지 대한민국도 이 경제가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를 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잘 산다. 함부로 자유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미 이, 북한은 이 핵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이가 이 버튼만 누르면은 이 뉴욕과 워싱턴이 그냥 초토화가 된다. 그래서 이 앞으로 말이죠. 이 대한민국이 영원하다. 이런 그 믿음을 갖는다는 건 정말 헛된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없어지고 또 다시 제3의 국가가 생기려는지 아니면 정말 불행하게 김정은 정권한테 흡수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이 한반도가 전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되려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 뭐야, 톨스토이 마지막 시간에, 톨스도이 참여록을 읽다가 이렇게 얘기 다른 얘기가 번져서 지금 (50분) 경과했는데 뭐 이거 읽어봐야 그렇습니다 읽어봐야 뭐 별로 그렇고 그래서 이번 끝나겠고 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다음에는 이제 칼 마르커스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마르커스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 마르커스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대장정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전번에 내가 이광수가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아마 이광수처럼 대장정에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칼마르크스 얘기를 하게 되면 변증법, 뭐, 뭐, 변증법이니 이런 얘기까지 이제, 에, 훑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변증법이라는 논리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분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도 내가 이, 칼 마르크스에 관해서 하려고 했,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칼 마르크스 할 때도 참 내가 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톨스토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세운 칼 마르크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